가오리 같은데? 자, 여러분들 여기는요, 태국의 스쿵 윗 프라자라는 곳입니다. 여기는 이제 한국 식당들이랑 한국 업소들이 좀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교민 잡지. 이 교민 잡지라는 걸 이곳에서 겟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교민 잡지에는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뭐 시켜 드실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배달 음식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그리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태국 여행 중에 한번 참고로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교민 잡지를 좀 보다가 홍어찜을 판매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호텔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, 예, 냄새가 나니까 호텔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찾아와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와봤습니다. 예, 메뉴는 좀 다양해요. 한식 메뉴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제가 어제 호텔에서 음식을 시켰어요. 근데 깍두기랑 김치랑 해가지고 되게 좀 정갈하게 잘 갖다 주시더라고요. 어제 제육볶음하고 오징어 숙회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홍어찜도 먹어볼게요. 한번 와봤습니다. 와, 진짜 이렇게 같이랑 해가지고 공수해가지고 직접 김치 담그시네요. 김치랑 여기서 직접 담그시나봐요. 자, 김치랑 뭐 반찬들, 뭐 배추, 이건 이제 고쌈 싸먹는 그 배추 같고요. 굴, 무, 깍두기, 이거 새우죠. 나옵니다. 자, 보쌈. 젓가락 홍어 못 먹으니까 일단 보쌈 시켜줬어요. 맛나? 맛있어?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보쌈 맛이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이 절인 배추에다가 일단 보쌈부터 해가지고 한번 싹 먹어볼게요. 어우, 이 된장 딱 넣고. 고추, 생마늘. 맛있죠? 냄새 안 나고 다 한 거 같네요. 김치 맛의 만족감을 느낄 정도의 김치 맛은 되는 것 같아요. 태국 굴. 굴은 또 제가 완체 맛있는 굴이 나온 지역에 살다 보니까. 일단 우리 조카가 그 고기나 이런 거 뭐 잡내가 남해로 못 먹어요. 근데 좀 잘 먹은 거 보니까 냄새 없이 굉장히 맛있는 수육은 확실한 것 같네요. 네.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홍어찜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맛있는 홍어찜이라는 거 많이 먹고 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먹는 홍어찜 이거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.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더니 이제 슬슬 힘이 들어가냐? 여기 오기 전까지 되게 찡찡거렸거든요, 여러분들. 배고프다, 배고프다, 찡찡찡찡. 이제 먹을 게 들어가니까 점점 이제 좀 올라오네, 이제 텐션이. 삼촌 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, 음식이. 여러분들, 그리고 얘가 저랑 좀 닮긴 했는데, 저도 제 아들 아닙니다. 네, 제가 삼촌이에요, 여러분들. 여동생 아들이고,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. 네, 어떤 분들은 결혼 안 하셨는데, 뭐 아들 있네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저 장가 안 갔고 애도 없습니다. 네. 갔다 온 적도 없고 그 호적 등본 깨끗합니다. 네, 결혼한 적 없습니다. 너 뭘 알아? 많이 먹어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 홍어찜은 저 처음 약간 생선 조림처럼 해가지고 해주시네요. 자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여러분들 그리고 칠레산 홍어예요. 여기 적힌 건 이제 태국산인데 칠레산은 조금 가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거의 그냥 조림 느낌.
생선 조림 느낌이고 이렇게 특유의 그 삭힌 홍어 특유의 완 그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. 그냥 매콤하게 익은 생선 조림 느낌. 홍어찜으로서 먹기엔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유통 과정이나 이런 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. 이 정도면 그냥 호텔에서 시켜 먹어도 됐을 것 같은데 향이. 가오리 같은데? 이건 가오리요. 이거는 홍어가 아닙니다. 네, 가오리입니다. 가오리입니다, 이건. 네. 가오리가 그 살 결 입자가 홍어보다 더 두꺼워요. 홍어가 좀 더 촘촘한 결로 해가지고 되어 있다면 가오리가 결이 좀 더 굵고. 홍어찜을 기대하고 먹다가는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밥이랑 같이 먹기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홍어찜이라고 기대하고 드시진 않아야 될 것 같다. 그래도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콩국수를 여기서 12월에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 콩국수 맛있겠다. 지금 딱 제 앞에 이 생마늘하고 된장 있잖아요. 저는 희한한 게 저 옛날에 시골에서 콩국수 먹을 때 살짝 달달하게 해가지고 생마늘에 된장 찍어가지고 이거 같이 먹었었거든요. 오. 와, 보쌈, 콩국수 진짜 맛있네. 와. 야, 막 가루로 한 것 같은데도 되게 고소하고. 콩수는 한국에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. 와, 아, 가볍습니다.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김치도 직접 담고 뭐 깍두기 반찬도 맛있고 이 뭐 보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맛이 좋았고 음식 자체는 아까 먹은 그 찜 자체도 이제 맛은 좀 잘 내주셨어요. 근데 아쉬운 건 홍어 찜으로 해가지고 드시기엔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. 그냥 이거는 생선조림이다 생각하고 와서 드실 분들은 드시고 홍어 매니아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그런 좀 메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한식들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나저나 나 눈썹을 언제 자라니. 홍어찜만 좀 먹고 가려고 하다가 운 좋게 또 그 엘리베이터에 이 홍어가 이제 입점에 있다는 걸 봐가지고 야 먹으러 오게 됐는데 자 이렇게 삼합으로 나옵니다. 뭐 고기, 홍어, 그리고 이거 씻은 김치로 추정되는 거고 반찬들도 저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네요. 한번 향을 한번 좀 맡아볼게요. 네. 여기 직원분께서 굉장히 강한 향이 난다고 했는데 아니 향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. 네. 한국에서 뭐 그 잘 삭혀진 홍어의 향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제 앞에 지금 홍어를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계세요. 형님이신데 이분이 드셔도 지금 전혀 무슨 아무 감흥이 없으실 정도의 그런 느낌이거든요. 형님 한번 살짝 드셔보시죠. 한번 살짝 드셔볼까요? 그냥 무슨 뭐 특별한 뭐 느껴지는 게 없죠? 화한 향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우리 조카도 한 입 먹어보고 싶다네요? 네. 먹어봐. 네가 이게 입에 맞으면 너는 삼촌과 입맛이 비슷한 거야. 계속 씹어봐. 먹어봐. 아니 이거 전혀 강한 향이 전혀 없는데? 색깔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삭힌 것처럼 보이긴 한데 전혀 그런 향 없고 수입산이고 한국산도 수입산으로 처리겠지만 이제 자,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약하긴 하지만 해외에서 뭐 홍어다라고 즐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순한 맛의 홍어. 씹는 질감에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납니다 맛이. 좋아. 아 막걸리 달달하네. 근데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효모가 없는 걸 거예요. 좀 씹으면은 그 조금 화한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. 근데 매니아 분들한테는 많이 약할 수 있다. 삼합으로 김치 쓰신 묵은지랑 삼합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웬만한 한국 삼합집에서 먹는 것보다 고기는 맛있어요. 태국은 굉장히 또 이 질 좋은 돼지고기가 많대요. 사실 우리나라 삼합집을 가면 여러분들 고기에 조금 만족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뭐 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뭐 독일산이나 스페인산 이런 그 돼지고기로 해가지고 많이 삶아주는 것 때문에 고기 자체는 이렇게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돼지고기 자체는 진짜 우리나라 삼합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. 홍어는 근데 좀 아쉬움이 좀 있죠. 꼭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 가오리찜, 홍어찜, 가오리찜 먹어본 지금 이것도 홍어가 맞나? 좀 생각이 들어요.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들. 네. 자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들. 또 막걸리 한 잔 기분 내기에는 오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와서 야 이거 막걸리는 방부제 들어간 건데 맛이 막 걸쭉한 느낌은 좀 적어요.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탁주 느낌에 걸쭉하게 해가지고 먹는 그 느낌보다 좀 약 살짝 맑은 느낌으로 이거 갈증날 때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홍어를 이렇게 좀 먹는다라는 어떤 여기 와서 좀 너무 생각난다 해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역시나 조금 아쉬움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고기 자체는 굉장히 또 훌륭하고 나오는 반찬들도 굉장히 또 훌륭하게 잘 나오고 막걸리에다 한 잔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. 네,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봤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